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이 닭이요, 노란 닭이라고도 하고 폐개 닭이라고도 하거든요. 많이 질긴 닭인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삶아서는 안 되고요. 압력밥솥 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부드러워지거든요. 백숙을 하는데요. 노란 닭 백숙입니다. 그런 기름도 많이 없고 고기가 쫄깃쫄깃하고 맛은 참 좋아요. 가격은 일반 닭의 절반 가격입니다. 이거를 씻어서 해보겠습니다. 엉덩이도 이미 다 잘라져 있네요. 이렇게 조금 더 자르고요. 뼈와 뼈 사이에요. 이런 내장 같은 거 다 긁어내 주겠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 노란 닭을 사면서요, 그 압력밥솥에다가 삶으려고 했거든요. 이 노란 닭은 압력밥솥에 삶아야지 빨리 끓여요. 아니면 일반 솥에다 하시려면 굉장히 오래 끓여야 되거든요. 한 2시간씩 이렇게 끓여야 됩니다. 그래서 압력밥솥이 너무 작은 거예요. 잘라서 넣으면 들어가겠거니 하고 사온 건데요, 막상 넣어보니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가마솥이 큰 게 있어서 여기다 끓일게요. 그냥 일반 큰 냄비에 하셔도 돼요. 그러면 좀 오래 끓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압력밥솥 있으신 분들은 잠깐 끓이시면 돼요. 한 끼 여기에 한 50g짜리 거든요. 자, 이걸 하나 사. 자, 여기다가 자, 대파를. 보통 백숙 할 때는 우리가 한 기름 미리 불려서 끓여서 그 국물 우려낸 다음에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어차피 1시간 반 이상 고기가 익을 때까지 푹 오래 끓여야 되기 때문에 황기랑 닭을 같이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닭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대추를 넣어주는데요. 대추가 굵으면 한 3개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전 대추가 좀 짜잘한 걸 샀거든요. 근데 대추에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과일즙을 다 넣었거든요. 이게 빨리 우러나라고. 다 전 대추를 한 줌 넣었고요. 그리고 마늘 깐 거도 넣었는데요. 전 이렇게 한 주먹 넣습니다. 근데 마늘 되게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마늘 아주 짜잘한 겁니다. 아주 작은 거 한 줌이기 때문에 굵은 거는 한 열 알 정도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푹 끓이겠습니다. 또 한 뿌리 들어갔고요. 이렇게 잠깐만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쌀밥은 따로 밥솥에다가 하겠습니다. 일반 밥솥이고요. 제가 이렇게 일반 밥솥을 쓰는 이유는 영상 찍으면서 압력밥솥 소리가 자꾸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작은 사이즈로 3인용으로 바꿨습니다. 밥을 따로 하겠습니다. 찹쌀밥을 따로 하시면 좋은 점은 식어서 다시 데워 드실 때 좋습니다. 좀 중불 이상에서 끓여서요, 세게 하면 빨리 좀 익을 것 같아서 좀 세게 했고요. 그 대신에 불을 세게 하면 물이 빨리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물이 빨리 줄으면은요 또 채워주시면 돼요. 그만큼 이렇게 원하는 만큼 좀 더 채워서요, 센 불로. 지금 노란 기름이 많이 뜨고 있거든요. 이 기름은 나중에 다 국자로 떠내주면 됩니다. 지금 1시간 반째 삶고 있는데요. 고기는 아직 잘라서, 이거 압력밥솥 없으면은 이 고기 있죠, 사 드시지 마세요. 너무 힘드네요. 오래 걸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물에다가 장갑 끼고 이렇게 좀 센 불에 마저 끓이고요. 그리고 기름은 이렇게 좀 걷어내겠습니다. 1시간 반 끓였으니까 대파는 건져낼게요. 나머지는 놔두겠습니다. 황기랑 대추는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걷어내주겠습니다. 중간에 물이 줄면은 자꾸 채워졌습니다. 기름은, 노란 기름은 제가 다 걷어냈고요. 껍질은 떼내고 싶으면 지금 떼내고 드시면 돼요. 이제 2시간 끓여서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닭도 껍질이 굉장히 질기거든요. 2시간 끓인 지금은요, 이 껍질을 이제 벗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벗기십니다. 드실 때 벗기시면 되고요. 찹쌀은 밥솥도 따로 있습니다. 같이 끓여도 되지만 따로 하시면 데워 드시기 정말 좋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